어려운 시장입니다.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오늘도 오전장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도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침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화학 섹터 중에 좀 그나마 좀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실적 발표는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왔고요. 그래서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355억 정도 나왔고 YOY로 한 25% 정도 이제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334억이어서 일단 뭐 한 10억 내외 정도 조금 더 잘 나온 걸로 보이고 잘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상품인 가성소다가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에폭시 부원료로 쓰이는 ECH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부원료인 에폭시 관련된 종목들, 국도화학이라든지 종목들 굉장히 좋은데 일단 페인트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그 페인트에 관련된 소비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롯데정밀화학의 이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인트 원료라든지 뭐 시멘트 혼화제를 만들고 있어서 이 시멘트 혼화제 같은 경우도 건설업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관련된 모든 이제 주요 제품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팔고 있는 뭐 마진 이런 가성소다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원료, 뭐 페인트 원료 같은 경우가 가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급격하게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뭐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의 뚜렷한 개선과 중장기 성장성이 좀 동시에 좀 겸비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롯데정밀화학은 그동안 좀 무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좀 찾아본다는 의미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어제는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뭐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8만 원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6만 원으로 지금 설정해놨습니다. 네. 차장님께 제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겨울에 거의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HMM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가 너무 많이 오를 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차장님?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예, 그때 만 원 중반대였던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달 사이에 두 배가 올랐기 네. 때문에 제가 차장님께 뭐 질문을 드린 게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네. 차장님이 보고 계셨던 그 실적주 중심으로 정말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롯데정밀화학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실적 나오고 어제는 5%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제 많이 나갔고 그 자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메워준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탈한 것이 아닌가. 이 무거운 주식이 어제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실적을 재료 노출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일단 뭐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전체가 이제 다 대부분 밀렸고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 장비들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특히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뭐 코스피 종목도 일부 이제 중형주들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5월 3일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빠질 만한 장은 아닌데 이 수급상의 문제로 조금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이 실적 발표 후에 빠졌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을 보고 뭐 달려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정도는 오히려 어제 빠진 게 더 득이 되는 안 사신 분들한테는 뭐 더 득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앞으로도 HMM 같은 종목 계속 발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이 그 뒤를 이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차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네.